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9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했습니다. 이 문장이 과연 어디에, 즉 1번, 2번, 3번, 뒤에 나오는 4번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예문 봅시다. 주어진 문장인데요. For example, 예를 든다면, The State Archives of New Jersey. 뉴저지의 그 주립 그 국가 문서 그 보관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hold, 보유하고 있습니다. More than 30,000 cubic feet of paper. cubic이라는 것은 입방치라 불러줘야 되겠죠. 입체적인 거. 그래서 3만. 입방 피트의 문서가 있고요. And 25,000 reels of microfilm 나왔습니다. 25,000개의 reels 나왔는데 마이크로필름은 이 reel이라는 게 이렇게 둥근 두루마리 형태의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이게 몇 개가 있다고요? 25,000개의 이 reels라는 그 마이크로필름, 필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chives are a treasure trove of material. 자, 우리가 말하는 archive, 기록 보관소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보물의 어떤 창고 같은 역할. 우리 여기에 예문이 또 나오겠지만 뭐 보물 수집물 같은 것들이다. 뭐에 대한 of materials, 어떤 물질.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tangible 한 거라는 겁니다. From audio to video to newspapers, magazines, and printed material. 그래서 어디서부터 from to가 나오고 또 to가 나오고 괜찮습니다. 즉, audio에서부터 video까지. 그 다음 newspaper, magazine, 그리고 인쇄로 된 자료들까지. 이 material은 자료란 뜻이죠. Educational material 하면은 교육 자료라고 표현하듯이요. Which makes입니다. 이 앞에 것들을 받아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것들은 makes them indispensable to any history detective investigation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로 하여금 그것들로 이것들은 자, make는 오형식이네요. 그것들로 하여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일종의 아카이브즈들은 거죠. 이것들은 결국 어떠한 역사 탐구 조사에 있어서 아주 뺄래야 뺄수 없는 것들로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make 목적어 목적보어 이때 형용사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 대표적인 오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while libraries and archives may appear the same, 자, 우리가 도서관이나 여기서 말한 기록 보관소나 사실은 똑같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요. While 그런 반면에 the differences are important. 그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서 for example 들어오긴 좀 그래요. 자, an archive collection is almost always made up of primary sources. 기록 그 보관소는 보관소 collection 즉 수집품들은 거의 항상 1차적인 자료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반면에, 1차적 자원이 잘 모르겠어요. 1차적 자료. 반면에, library contains secondary sources입니다. 즉, 도서관은 2차적인 자료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War. 자, 우리는 한국 전쟁에 관해서 더 공부하기 위해서, 더 연구해 보기 위해서, you'd go to a library. 즉, 도서관에 가죠. 뭘 위해서요? For a history book. 역사책을 위해서요. If you wanted to read a government paper,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발행되는 서류, 정부 간행물이라든가, or letters written by Korean War soldiers, 한국 전쟁 군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 같은 것을 읽기를 원한다면, You'd go to an archive. 아, 이제 좀알것 같아요. 도서관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논문 같은 거,
역사서라든가 이런 그 전쟁을 갖고 역사를 배경으로 갖고 역사를 자료로 삼아 쓴 글이라고 했듯이 세컨더리 소스지가 되는 거고요. 아카이브즈는 그냥 그 생것, 뭐 편지물이라든가 그 당시에 국가 보존, 국가의 어떤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들어올 포 이그잠플 들어오기는 조금 그래요. 자, 일단 또 넘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디퍼런스 이즈를 설명했으니까요. 자, 그다음. 자, if you are searching for information,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찾는다면, chances are 뭐뭐인 것 같아, there is 있는 것 같아 뜻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Chances are there's an archive out there for you. 자,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를 찾기를 원한다면은 archive 저쪽 여러분이 해서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Archive. 즉, 기록 보관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Many state and local archives, 즉, 주립 또는 그 지역 문서 기록 보관소는 store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사로 나온 거죠. store는 public records입니다. public records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가 공문서를 얘기하는 거죠. while are an amazing diverse resource입니다. 자, which는 which are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아주 놀라우면서도 다양한 어떤 뭐라 그러죠? 소스 자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은 for example 하면서 뉴저지에 대한 state archive가 나왔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many state 이게 중요한 거죠. Many state and local archives라 나오고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뉴저지에 있는 아카이브, 로컬 아카이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앞장. 예를 들자면 The state archives of New Jersey hold more than 30,000 cubic feet of paper and 25,000 reels of microfilm. 예, 아시겠죠? 당연히 4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on online search of your state archives. 여러분의 그 기록 보관소에 대해서 온라인 서칭은 will quickly show you 빠르게도 여러분한테 자료를 제공한답니다. Show you that. 예, 뭘 제공해 보여주니까요. They contain, they라는 것은 이 아카이브를 하는 거죠. 그들이 즉 기록 보관소에서는 contain much more than just the minutes of the legislature 나옵니다. 입법 일종의 그 주의회라 해야 되죠. 주의회의 기록 같은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훨씬 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There are detailed land grant information. land grant라는 것은 정부가 주는 땅에 대한 정보, 자세한 정보가 있고요. 자, 근데 이게 어떤 거예요? 뒤에서 꾸며줍니다. 발견되어진, to be found고요. Old Town Maps, 옛날 지도요. 옛 구도시 지도가 있고요. Criminal Records, 즉 범죄 기록이 있고요. And Oddities, 좀 특이한 게 있답니다. 이 특이한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Such As가 설명해 줍니다. Peddler License Applications. Peddler라는 것은 우리가 길거리 상인을 peddler라 표현합니다. 길거리 상인의 그 판매 그 뭐라 그러나요? 신청서 국가에서 그렇 주는 그런 것 같이 좀 특이한 것들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뒤에서 우리는 조금 자세하게 문법 구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Chances are 대시 생략돼 있고요. There is 또는 there are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있을 것 같을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선행사, 명사 나오고 위치 나오고 비동사 나온다.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대신 접속사 대시겠죠? 우리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아까 oddities 했죠? 좀 특이한 것. such as 예를 든다면. 길거리 판매 그 면허 신청서입니다. 아시겠죠?